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난 사람입니다. 매년 다양한 원인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억울한 죽음이 있다면 그 원인을 밝혀내는 일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에 만난 사람에서는 올해 1월 출범한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법의학자 전북대 의대의 이호 교수 모시고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법의학이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법의학 하면은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CSI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타사 S본부에서 사인이라는 드라마를 네, 본 기억이 나는데 법의학을 죽음으로부터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잘 알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주 훌륭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선 법의학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법학을 해야 됩니까? 의학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실은 법의학은 의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왜 법자를 붙이게 되냐면 법정에서 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의학을 전공한 전문 의사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감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의학은 실은 법정의학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오원춘 같은 경우는 정신감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때 정론 정신감정을 하는 분들은 법정정신과학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법이 병리학자라고 해서 예. 병리학 전문의를 따고 법의학을 하는 경우여서 이런 경우는 육안 또는 현미경으로 인체를 보고 여기 비정상적 구조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 이런 걸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예. 병리학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법의학 아니 법정의학이 그렇죠. 맞는 표현이라고 좀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법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 망자들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뭔가를 좀 찾아내고 배우는 학문인데 그렇다면은 그런 일에 어떻게 좀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실은 뭐 모든 저도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예. 마치 운명처럼 법의학을 조우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이제 80년도에 대학을 다닐 때인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89년도에 광주에서 조선대학교 학생인 이철규라는 사람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예. 그 시신에 대해서 물론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철규 씨가 뭐 고문치사로 의심하게 되고 타살의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두고 주장을 했던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의학 중에 법의학을 한다면 아마 억울한 죽음 쪽에 접근을 해서 그런 어떤 인권적인 부분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고 동기는 그 뒤로 이제 법의학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예. 자, 이제 법의학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법의학이 좀 아까 말씀해 주신 법정 병리학, 예. 의학 병리학.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세분화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죠. 우선 크게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법의학 하면 시신. 예. 시체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시신을 가지고 사법부검이라고 합니다. 억울한 죽음 또는 자기 의사에 반한 죽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법의 병리학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세월호 때나 대구 지하철 참사 중 대량 참사 때 많이 등장하는 게 DNA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개인 식별을 주로 하는 법의 혈청학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제가 또 하나 시도하고 있는 게 임상 법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 보통 이제 병원에서 환자나 또는 환자 가족들이 의료 행위 어떤 과실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경우들도 예. 있고 또 의료 의사는 고의성 없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 은폐하다 보면 또 똑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건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기 때문에 적절한 배상과 그에 대한 적절한 위로의 말을 또 전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어떤 그런 어떤 의료 분쟁, 예. 의료 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하는 것이 임상 법의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임상 법의학에는 소아 또는 어린애들 성폭행이랄지 아동학대 또 이런 부분도 임상법의학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로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법의학적 접근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뭐 뉴스를 저도 하고 있지만 하면서 접했던 그런 사건, 사고들에 다 관여를 하고 있는 학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오늘 이 법의학에 대해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예.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구나 좀 네. 놀라시는 분들도 예, 계실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요.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검 법의학 자문위원회 네. 26명의 위원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시고요. 예, 예.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참여를 하고 예, 계시는데 예. 그렇다면은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전담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검 처음에 이제 워낙 법의학자가 적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되어 있는데요. 연구원에 지방 분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법의학 전문가가 없어서 부산 국과수 같은 경우는 법의학과가 폐쇄되어 있었고 예. 광주 같은 경우는 폐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또 지원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남대하고 저희 전북대가 MOU를 국과수하고 체결을 해서 전북 지역의 부검은 전북대학에서 부검을 하는 걸로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지금 도내 변사 사건은 제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일을 맡고 계신 건가요? 이제 부검만 보면 예. 약 한 130여 건 정도 1년에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단지 부검만 하는 행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자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예. 말해서 꼭 시신에 대한 사인 규명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손상에 대한 해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또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차에 의해서 추돌이 됐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의 몸에 난 상처가 그게 합당한 건가. 요거에 대한 어떤 것을 저희가 전문 자문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의학은 손상의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손상에 대한 해석을 하는 학문이죠. 예. 이게 그렇다면 이제 의사 선생님은 보통 다친 부분을 좀 치료해 주시는 그렇습니다. 분인데 예. 다친 부분을 분석하고 온다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병원 응급실로 올 때 예. 의식이 없는 분들이 오면 당장 뇌출혈이 있으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분이 나중에 회복을 하셨던 어쨌든 나중에 이분이 왜 뇌출혈이 발생했을까를 추적을 해보면 내원 당시에 그분의 머리에 난 상처를 면밀히 관찰을 해놔야 되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치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미비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법의학적으로 그 손상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하고 있죠. 아. 그런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법의학 이야기를 조금 듣다 보면은 웬만한 사명감이 있지 않고서는 이 분야에 뛰어들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의과대학이 41개입니다. 그중에 법의학 교실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예. 법의학 교수님이 계시는 대학이 10개 대학입니다. 저희 대학을 포함해서. 그래서 대학 교수로는 거의 한 14분 정도만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그 41개 대학 중에 예. 10개 대학에 이제 법의학 교실이 있고 그중에 이제 교수님들이 다 계실 테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의사 선생님들 중에 법의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법의학과 관련된 분들은 얼마나 종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법의학, 대한법의학회에서 네. 법의학 인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이 되고 시험을 통과하고 부검 경력이 쌓이면 시험을 쳐서 법의학 인정이 번호를 저희가 주고 있는데 예. 제가 해방 이후로 제 이름 2호 아니겠습니까? 네. 25번입니다. 25번째 예. 법의학자고 지금 5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내년에 또 응시할 사람이 있다면 또 부여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약간 100명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가야죠 계속. 예. 57분밖에 예. 지금 예. 안 계시다는 예. 거죠. 예. 앞으로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렇죠. 늘어나야죠. 네. 저희가 약간 병리학회에 가서 네. 강의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법의학의 길이 이제 많이 나아졌다는 표현도 하고 병리 전공을 하고 있는 수련이들한테도 적극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병리를 전공하신 분들이 예, 법의학으로 그렇습니다. 올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하시고 예. 말씀도 하시고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사건 사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많아지고 추세잖아요. 예. 이럴 때 또 가야지 하다가도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환 교수로 네, 호주 멜버른을 갔다 왔는데요. 가보면 저희보다 페이야 워낙 세고 예. 세고 조건이 보니까 소아 부검만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통사고만 특화돼서 그것만 담당하는 법의학자가 있고 다양하더란 말이죠. 예. 근데 저희는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어느 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이 많아져가면 보다 전문화된 영역이 있을 테고 또 그 전문가로서의 감정이 더 훌륭한 감정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 그 57분의 전문가분들이 각지에 지금 다 흩어져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예. 국과수, 그다음에 이제 대학 이렇게 이분화돼 있죠. 예. 그러다가 요 근래는 법의학을 전공하고 개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과수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나와서 서울, 예. 부산, 대구 이렇게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검시제도에서는 저희는 아무런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1차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를 받은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초동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때서 저희가 시신을 가지고 와서 시신만 보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법의학이 되는 겁니다. 예. 유병헌 사건 이후로 초기 단계에 있어서 전문가가 이 시신을 봤다면 신원 확인 작업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국민적 여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문가가 초기 단계에 거만하는 시스템 만들자라고 예.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의과대학에서 법의학을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지만 의사 국가고시에 자격증을 주는 국가고시에 법의학 문제가 출제가 안 돼요. 오. 그러니까 강의는 봤대 집중할 그러니까 수가 없죠. 이른바 시험에 안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실은 일반 의사들도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법의학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고시에서 부검을 많이 했던 법의관들이 나와서 병원을 개업해서 오로지 검언만 하는 거죠. 경찰과 MOU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현장 중심의 어떤 법의학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그렇게 개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법의학자들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좀 그렇지 않게 되면 또 어떤 문제점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저희는 속도가 예. 법의학자가 1년에 한 명씩 생기면 굉장히 다산입니다. 아. 제가 할 때가 제가 5년 만에 제가 법의학자 예. 처음 탄생한 거였고 예. 근데 지금은 지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역시 이제 많이 어떤 사고관들이 바뀌면서 시신이라는 것보다는 권리 중심의 어떤 의학이라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병리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수련 과정 중에 파견도 나와서 직접 시신을 보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요즘은 선배로서 이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자리 네. 확보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아까 CSI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가가지고 직접 수사를 그렇습니다. 참여하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경찰과 검찰과 좀 예민한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진짜 한번 넘어야 될 산이 예. 수사 기관이 증거를 체증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 내에서 의문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군대 내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헌병대가 가서 초기 그렇죠. 수신을 수습합니다. 근데 군에 의해서 타살로 의심하는 가족은 초기 단계 수신을 수습했던 헌병대를 의심하게 되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현장에서 증거물이라고 또는 뭐 DNA 또 혈흔 예. 이걸 채취하는 게 경찰이라면 수사기관은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물을 주로 채취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해봤느냐. 이게 바로 배심원 제도와 법정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정말로 그 공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객관적 전문기관이 증거를 채취한 것을 인정할 때가 올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가 변화가 돼야죠. 그래서 요참은 국민참여재판이나 이런 쪽 가보면 초기 그렇게 이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심해 봤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정해놓고 그렇습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예. 다 찾아놓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요치 않았던 예. 감정물이 재판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 또 자기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항변해야 될 사람한테는 왜 내가 말한 증거는 그때 보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수사기관은 어쩔 수 없이 목적의식적으로 체증을 예.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의 CSI는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아닌데 주로부터 그 현장에 대한 검시 조사권만 부여받은 하나의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관이 들어간 현장은 경찰관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CSI를 경찰 수사관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자들.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수사대. 민간 법의학 연구소입니다. 아, 민간 단체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립 과학. 지금 우리 이제 국가가 시행하고, 예. 국가가 시행하고 있죠. 이거 대륙법책이니까요. 그러나 예. 영미법에서는 그렇게 민간 법의학 연구소가 그 주나 그 카운티에서 예. 1년 또는 2년 단위로 그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받고 아. 검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러 사건, 사고를 지금까지 겪으셨고 또 부검도 많이 하셨고 다양한 일들을 좀 경험하셨는데 그 중에서 혹시 또 기억나거나 뭐 이런 보람되거나 이런 것들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네. 참 감정을 한다는 감정, 저는 이제 감정인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부검을 통해서 감정서를 작성해서 이건 법정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수사기관을 통해서 제출이 되지만 예. 감정인이라는 그 어떤 그 순간은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이제 그때 제가 국과수 있었을 때지만 군산에서 예. 월명공원이 음파유원지 쪽에 예. 차량 내에서 운전자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몸에 난 상처가 아주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보여지지만 몸에 난 상처가 도저히 차를 제가 다 해보려 했거든요. 예.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망 원인을 쓰고 그 옆에 이 손상의 부분은 차량 구조물 내에서 발견되지 않으니 다른 형태의 흉기가 있을 것을 꼭 수사상 참고를 해야 된다고 써놨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걸 잊어먹고 있었죠. 어느 날 공소시효를 몇 달 앞두고 찾아온 거예요, 방송국에서. 예. 보니까 그때 그 범행을 했던 부인이 보험금을 타고 다른 데로 가서 또 다른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을 죽이려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그전 전남편이 사망한 걸 찾게 된 거죠. 예, 예. 저를 찾아온 제가 그걸 써놨는데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마늘 찌는 게 그 공이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그걸로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서에 그 말 하나 써놓은 것이 10여 년이 지나서 보니까 또 아찔한 거죠. 예. 만약 그냥 쓰지 않았다면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도 하고 가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꼭 시신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보험 사기로 몰린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예, 예. 차량에 손가락이 껴가지고 절단이 됐는데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됐더라고 해서 수사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래서 그 재판이 붙었는데 그 손가락에 난 손상을 제가 엑스레이랑 다 보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손상이 아니다. 자해 이렇게 발생하는 손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결론을 해서 그 사람이 무죄가 됐어요. 그분이 이제 법정을 나오니까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예. 보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억울함이죠. 억울함을 이제 풀었다라는 거죠. 그런 때 이제 보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손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서 또 큰 보람을 그렇습니다. 느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한 사건들을 좀 또 부검을 통해 또 아니면 이제 살아있는 분들도 뭐 이렇게 흔적을 통해서 해결을 해내시는 건데 미제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깊게 좀 공부를 하시겠어요? 그렇죠. 미제 사건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예. 광주로 갈 때는 그 아파트를 지나갈 때 그 초등학교 5학년 성폭행 이후에 목절로 살해당한 이런 사건 그 아파트를 지날 때는 한번 더 들려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미제 사건은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러면은 뭐 정확히 그런 것 중에 그동안 미제 사건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좀 밝혀졌다 이런 유명한 사건이라고 이런 게 뭐 이제 그건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고 팀워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전에서 국밥집 여주인이 칼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증거가 없어요. 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다 닦았기 때문에 예. 약 일주일 뒤에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보는데 뭐 흔적이 없죠. 숟가락도 다 닦고 했으니까.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게 깍두기입니다. 깍두기를 비어먹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 깍두기에 비어먹은 단면에는 타액이 묻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유전자 분석할 때 기본 단백질은 건조시켜 놓으면 100년이 지나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습한 환경이나 열에 의해서 변형만 안 된다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 같은 경우도 우표, 지병원에서 편지 우표 뒷면에서 타액을 채취해가지고 매칭을 하거든요. 예전에 우표를 침으로 붙였으니까요. 그래서 단면을 보고 혹시 이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서 타액에서 유전자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범인을 검거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꼭 유전자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팀워크로 가서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걸 찾아서 DNA를 검출해내는 우리 또 유전자 분석실이 있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 또 법의학자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법의학자라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법의학자 또 검시관 법의관 뭐 이렇게 네. 다양한 이름으로 네. 불리더라고요. 네. 어떤 게 맞는 표현인가요? 우선은 먼저 이제 법의학자는 대개 이제 대학에서 예. 후진 양성을 하고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는 분들은 이제 법의학자, 저 같은 경우는 법의학자라고 하고 있고, 법의학으로서 사법부검을 주로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있는 국가수에 예. 그런 분들은 법의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행정용어는. 예. 그런데 이제 검시관이라는 건 뭐냐면 법의관이나 검시관은 외국에서는 거의 동일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법의관은 의사여야 되고 검시관은 의사일 수도 있고 행정가일 수도 있고 그 검시센터의 장을 하는 게 검시관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경찰청에서는 시신에 대한 접근의 초동수사의 과학수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따로 검시관을 뽑거든요. 임상병리를 하거나 또는 간호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뽑아요. 예. 그래서 경찰청의 전문직으로 뽑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검시관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의사로 자꾸 또 혼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칭을 작년에 야 올해 바꾼 것이 검시조사관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검시조사관은 의사가 아니고 예. 법의관, 법의학자는 의사임에도 어디에 근무하냐에 따라서 대학은 법의학자, 국가수는 법의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좀 헷갈렸던 네.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말끔 좀 헷갈린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여러 사고에 참여를 하고 계시면 이제 작년에 저희 이제 뭐 큰 사고가 네. 있었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세월호 사고 때 평강으로 네. 자진해서 직접 내려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결심하게 되신 건가요? 참, 우선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네, 제가 이제 국가수, 우리나라가 대량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저도 보면 뭐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예. 뭐 김해 뭐 민항기 추락 사건 뭐 많이 있는데 가서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대형 참사, 어떤 대형 사고 발생하고 나면 행정 공무원들은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그 시신을 처리하고 신원 확인 작업을 하는 국과수만 항상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노하우가 쌓여있죠. 예. 가보면 그 당시 있었던 뭐 안행부가 됐던 이런 공무원은 밖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가서 1차 시신이 인양되는 순간부터 어떤 형태로 시신을 확인 작업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을 유전자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시신 인도를 가족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침 또 그때 세월호 침몰 이후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였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경험들을 갖고 있는 대량 참사 많이 스스로 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진해서 평북항을 내려가서 일차 후배들이 하는 걸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신 수습부터 임계까지는 더 이상의 가족들한테 더 이상의 슬픔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가서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간 거죠. 예. 이렇게 좀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나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걸 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학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공의 안전 이런 예. 표현합니다. 죽음을 한 사람의 개별적 죽음으로만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교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서울에서 강남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여성 성형수술 위해 사망한 건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병원이 있었던 해당 경찰서의 한 형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 여부를 이제 검찰과 상의를 하는 건데, 외국은 지금 지방흡입하다 사망하는 경우 여러 간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비슷한 죽음이 발생을 하면 집단 조사를 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휴먼 에러 내에 환각과 놓치고 있는 것이지 않냐 해서 집단적 재검을 하거든요. 예. 그것은 의사를 처벌하려는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향후 모르고 있는 문제를 찾아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이죠. 예. 바로 그런 관점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해철 씨가 사망을 했다면 그 병원의 의사의 과실 부분도 있지만 자꾸 어떤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우리가 시스템상 결함이 있는 건 있지 않느냐. 요거에 대한 것을 집단 조사를 행해야만 공공의 안전은 더 높아져 간다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여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 가족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10여 년 전에 김제 한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이제 손주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죠. 방학이니까. 근데 할머니가 전을 부쳐주려고 반죽을 해서 전을 부쳤는데 애들은 놀고 있으니까 먼저 경로당에 다른 할머니들한테 전을 줬죠. 그걸 드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루 농약인데 이걸 밀가루로 잘못 본 거죠. 색깔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할머니 다 나이 드셨으니까 냄새를 못 맡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과실로 끝나버리니 이후에 이런 문제 똑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노력하는 게 가루 농약의 색깔을 또 빨간색으로 하면 고춧가루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 보라색으로 바꾼다든지 포대의 겉포장에 해골을 그려놓는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개선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또 누군가 약간 자기의 실수가 있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다는 거고 예.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보여줬던 메시지를 파악을 해서 산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형태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의학이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법의학자로서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는 계속 어디 건의도 하시고 뭐 제안도 하시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제안도 하고 건의도 예. 해야 되는데 대상을 못 찾죠. 어디에다 해야 될지를. 그래서 저는 이 언론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국민안전처라는 게 지금 생겨서 진행을 한다고는 해서 제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매일매일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교훈을 어딘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의회가 그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시 법정이라는 게 있고 그 법정에서 만들어진 개선점을 그 주 의회가 받아서 개선하고 있거든요. 작은 페널티들을 줍니다. 말하자면 자전거 탈 때 헬멧을 안 쓴다든지 예. 또는 어린애들이 집안에 있는 풀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니까 의회가 받아들여서 건축법상 펜스를 설치를 음마시킨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자꾸 연결이 돼 있어서 저도 우리 지자체 내에서 전라북도가 뭐 도세는 어쩔지 몰라도 공공의 안전에 있어서는 제1등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의회나 도의회가 이런 부분에 작은 조례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창구들이 계속해서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의학 시스템 쪽으로 좀 더 들어와 보면은 어떤 점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검시 조사권 뭐 이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단 독립된 검시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검시의 대상이 되는 건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를 본 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인데 제가 시신을 보고 변사의 의심을 안 가지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제가 지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경험이 이 시신을 그렇게 나는 변사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자, 변사의 의심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다시 변사의 의심을 가져줘야죠. 예. 근데 자기가 볼 때 뭐 시정장치도 되어 있고 뭐 타살혐의증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변사의 타살혐 가능성을 놓고 보는 것이고 독립된 검시법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됐다든지 또는 병원에서 태어난지 14일 이내에 사망한 시신이랄지 또는 뭐 손상이 있는 시신이랄지 이렇게 한 열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시 전문기관을 바로 접수가 돼서 검시 전문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타살 가능성 있는 시신도 있고 공공의 안전에 관련된 시신일 수도 있고 그걸 놓으면 그걸 다 정리 팩트로 완성해 놓으면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서 필요한 거 와서 자료를 가져가고 필요치 않으면 안 가지고 그러니까 보관을 합니다.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공공의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교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두루뭉술한 그 그렇죠. 표현보다는 네. 정확히 정해놓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럼 중간 단계가 네.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작업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하고 그렇습니까? 있는데 그걸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건 입법이죠. 예. 그것을 입법은 작년에 세월호 때도 법의학 전문 양성, 전문가 양성 및 검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또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런 부분은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인권에 관련된 것이 법적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어떤 법률의 어떤 개정 또는 법률의 제정보다는 쟤는 자그마하지만 그렇더라도 지역의 어떤 조례 개정으로 공공의 안전 쪽은 접근해 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접근성이 좋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좀 퍼져나가길 바라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변사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진행이 될 테니까요. 예. 그렇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공공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 이렇게 이제 공공의 안전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네. 써주고 예. 계시는데 이게 뭐 개인적인 실수로 이제 죽음을 맞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타인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맞으신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죽음에 이르는 이런 걸 파악해서 뭐 계속 뭔가 그렇습니다. 안전한 쪽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법의학 연구소하고 검시 법정이라는 곳은 뭘 하냐면 누가 사회적 권리,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예.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거든요. 왜는 사인이 되는 거죠. 예. 어떻게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지금 세월호 문제를 뭐 아주 민감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제 법의학적으로 보면 세월호에 탑승했던 사망자들의 사인은 나왔습니다. 익사. 근데 어떻게는 몰라요. 아직도 이 네. 배의 침몰이 과연 침몰의 원인이 나와야 어떻게 사망했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를 찾기 위해서 세월호 배의 침몰의 원인을 검시 법정에서 계속 다뤄요. 그래서 세월호 선주들도 나오게 하고 또 선박 회사도 나와야 되고 소유주도 나와야 되고 선장도 나오고 해서 이게 몇 년이 걸리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완성이 돼서 그것이 공공의 기록물로 딱 보관이 됩니다. 예. 거기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변호사도 와서 이걸 가져가죠. 자료를. 또 처벌할 사람은 검찰도 와서 이 자료를 가져갑니다. 그냥 공공의 기록물로서 이 사건은 완전히 그 사실관계가 예. 확립이 돼야 돼요. 작년에 제가 참 놀랐던 것이 우리 그런 방송을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1960몇 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축구장에 굉장히 큰 시합이 있었는데 밖에서 관중이 대거 들어오면서 압사사고가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벌써 4, 50년 전 아니겠습니까? 예. 사인은 압사입니다. 근데 어떻게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작년에서 원인이 밝혀졌어요. 아, 40년 만에? 예. 그러니까 계속 그 청문회를 해요. 어떻게가 밝혀질 때까지. 그래서 원인은 뭐냐? 해당 경찰관이 너무나 안에 관중이 많으니까 나오게끔 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밖에서 있던 사람 밀고 들어간 거죠. 그걸 어떻게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많은 관중이 참여하는 어떤 공연 뭐 이런 쪽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지죠. 영국에서는. 그 어떻게가 밝혀졌으니까. 예,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어떻게가 안 나온 상황에서 사인이 나왔고 보상이 끝났고 그건 인양할 필요가 없다라는 우리의 어떤 손익계산점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로 보면 세월호는 건져서 선박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후에 다른 선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시정해야 될지 이런 교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다. 예. 이 듣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시면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나 예. 법적으로 예. 좀 더 넓게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가 밝혀지면 그게 법적으로 이제 뭔가 좀 그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이게 완성하는 곳은 검시 법정이 만들고 예. 이건 공공의 기록물로 편찰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할 상황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 기록물을 가져가고 또 처벌해야겠다고 검찰이 생각하면 이 기록물을 와서 열람해서 가져가고 이건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 모든 사실을 다 완벽히 밝혀놓는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어떤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검시 법정을 가보면 증인 선서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항상 파워포인트로 하는 회사도 있고 예. 직접 진술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앉아서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청문회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6, 7년 가는 경우도 있고. 아. 호주에 이제 가서 네. 공부를 또 하고 네. 오셨는데 호주에서 뭐 인상 깊었던 뭐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거 혹시 있나요? 그럼 이 비슷한 사례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뭐 금요일 날 같은 데 거기는 클럽데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곡을 받으니까 나이트클럽을 많이 가는데 예. 거기 가서 이제 좋은 짝을 만나서 춤을 추다가 잠시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보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와서 화가 나서 이 사람 폭행을 합니다. 폭행이 다 장면이 찍혀요. 그리고 목격자도 있고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실려가죠. 예. 그래서 6시간 만에 사망을 합니다. 6시간 만에. 그래서 보면 우리는 끝났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가해자가.
옆에 목격자가 있고 CCTV도 있고 네. 사인도 뇌출혈로 나왔고 그럼 폭행 치사가 됩니다. 예. 그럼 끝나죠 우리는. 그런데 예. 어떻게를 찾습니다. 자 검시법정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6시간 만에 사망했을 때 6시간 동안 병원에서 한 게 있을 겁니다. 치료 기록이. 아, 네. 보면 5시간 동안 복부에 대한 이 스터디를 합니다. 복부 CT를 찍고 막 해요. 왜? 최초의 목격자 신고자가 발로 밟히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정보로 복부만 스터디하게 되죠. 그러면 검시법정에서 볼 때 이분은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그러면 향후에 신고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고 상황실이 그걸 그대로 믿어버린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상황실에 간호사 출신들을 채용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이송할 때 항상 질문하고 계속적 수상 상황 받는 경과를 네. 체크해서 병원 의사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라. 라고 해서 그런 전면적 개정 작업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 네, 실제로 사례를 들어보니까 네. 뇌출혈이 사망 원인인데 배만 그렇게 그렇죠. 오랫동안 했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 돼서 그렇죠. 나중에는 살릴 수 있었던 사람. 아. 그러니까 어떤 죽음에 대한 접근이 누가 그랬을까가 아니고 이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욱하는 심지어 칼로 찌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쓴 주방용 칼이 뾰족해요, 그렇지? 예. 그러면 실은 일상생활에 그 뾰족한 칼날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 불필요하니까 그쪽을 중국 칼처럼 끝을 끊어내버리자라고 제안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아. 왜냐하면 불필요하니까. 근데 그것이 순간적 감정에서 사용될 때 굉장히 흉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잘라서 쓴다면, 잘라버린다면, 찌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개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 개인적 사건이지만, 사회 내에서 있으니까 공공의 안전 관점에서 예방 가능한 걸 놓고 다시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예. 네. 아, 근데 이렇게 막 사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막 들어오니까 저도 약간 당황스럽기도 아, 하고. 예.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 네. 찌른다 이런 말을 살짝 잘 쓰지 않잖아요. 평소에 이제 뭐 예. 업무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냥 좀 그렇습니다. 편리하게 쓰는 단어들이었던 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수중 변사 수사를 위해서 예. 국내에서 첫 동물 생체 실험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 과학 수사에 뭔가 좀 이렇게 디벨롭하기 위해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셨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건 제가 이제 단독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고 예. 우리 전북 경찰청에 아까 말씀드린 검시 조사관들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 사후 경과 법의학자가 갖는 숙제 중에 하나가 사후 경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시신이 사망한 지 얼마나 됐을까? 뭐 유병환 씨도 마찬가지로 예. 도대체 얼마만큼 이렇게 백골화가 진행될 수 있느냐 질문 같은 것처럼. 사후 경과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한 숙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풀려고 했었죠. 과학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비과학적인 것이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마지막 썼던 걸지 알았지. 아, 네. CCTV랄지 이런 게 이제 비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인체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외국은 하고 있습니다. 시체 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시신을 허가를 받아서 예. 벤치에 앉혀놓고 차에도 그 농장 내에, 예. 차량 내에 땅 밑에 1m 깊이의 물 속에 이렇게 두고 계속 변화를 관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 전북경찰청의 검시조사관들이 돼지를 물에 익사도 시켜보고 예.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넣어보기도 하고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놓고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변화가는 것을. 그런 어떤 생체 실험을 하고 수중에서는 얼마나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에 대한 예.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체 실험은 아니고 이제 동물 모델을 가지고 예, 예.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해외에서는 이제 뭐 농장도 있다 이런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네. 해외에서는 이게 좀 법적으로라는 이런 게 가능한가 봐요. 가능합니다. 아, 어떤 사례들이 왜 있나요? 그러냐면 예. 아니 그 전체 농장의 예. 주에서 이게 과연 산 사람들을 위한 데이터거든요. 또 인권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허가를 받고 시신도 기증을 받아서 일정 지역에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예. 이게 좀 우리나라 정서상은 아직은 이제 시신을 뭐 기증하고 이런 게 좀 정서가 기증, 안 맞거든요. 기증은 괜찮지만 예. 지역을 선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 왜냐하면 장례식장 걸림마저도 예.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시신을 그냥 노출시켜 놓은 상태로 관찰하겠다고 하면 예. 아마 그런 지역을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모의 실험이잖아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좀 데이터는 계속해서 좀 쌓여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 쌓여가고 이게 꼭 수중에서 뭐 그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그 약간 저수지 같은 곳인데 예, 예. 그곳과 똑같은 환경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어떤 수중시신의 어떤 변화상을 다 대표한다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 시도를 해보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또 어쨌든 동물이긴 하지만 동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모의 실험 괜찮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험은 예. 지금 연구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를 통과합니다. 미리 예. 저희가 실험 계획서를 써서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다 협의를 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거기서 허락이 떨어져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 부탁되고 뭐 아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뭐 법의학 하면은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 예방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은 예방 법의학이 중요합니다. 이미 벌어진 건에 대한 사법 부검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원인 분석 또 우리가 개선할 부분 예방 가능했는가 찾아서 던져줌으로써 개선시켜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선 예. 이게 바로 예방 법의학의 길이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병원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의료 사고 사고라는 개념에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것은 누가 과실 이걸 표현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실수와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처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은폐하죠, 본능적으로.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처벌이 아닌 과실 부분에 대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자꾸 끄집어내줘야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안전에서 저는 지금은 전북대학교 병원 내에서 의료 사고에 대한 분석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의 안전을 우선 높이자. 그런 관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교수님께서 이제 25호 네. 법의학자이신데 국내 최초의 법의학자이신 문국진 그래제 교수님께서 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사법행정검시가 모두 가능한 전문직 검시체계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 독립적 검시법입니다. 아. 검시법은 그게 사법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형사소송법적일 수도 있고 행정법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환자들 같은 경우 사망 예. 케이스의 부검이랄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갖는 게 아니고 출생과 사망이라는 하나의 전체에서 그 사망이라는 것을 틀을 하나의 필터링으로 볼 수 있는 독립적 검시법이 있어줘야 검시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예. 그걸 담당하는 것이 독립적 검시법에 해당되는 그걸 시행하는, 집행하는 주체가 전문 검시기관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계속 좀 높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네. 뭐 우리 국민들한테 또 시청자분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 뭐 자기하고 먼 얘기죠. 법의학이라는 게. 예. 그런데 꼭 죽음이 아니고 보험 관계에서의 다툼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자문이 와요. 예. 그 손상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작은 권리부터 또 사망, 죽음이라는 권리까지 해서 그 권리의 침해 부분은 법의학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의학이라는 정식적인 용어지만 법정의학. 예,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 일단 의학에 붙으면 뭔가 좀 거기다 법까지 붙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이제 실은 가장 순화시킨 게 아까 법정의학입니다. 예. 아.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영어로는 포렌식 메디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이 포렌식이라는 표현이 포럼이란 뜻입니다. 예. 포럼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법정이고 광장의 뜻입니다. 그래서 광장 내에서 다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 때니까 예. 모여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걸 항변하고 그에 대해 전문가가 포럼 내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포럼의 법의학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법정이 되는 거죠. 법정에서 자유로운 다툼 속에서 전문가적 의견을 개진한다. 그래서 법정의학 네. 순화시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이제 법의학보다는 저도 이제 법정의학이라고 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리고 저는 낫겠네요. 법이 병리학자. 아, 법이 병리학자.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법의학자로서, 법이 병리학자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지만
사명감이 없으니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이제 뭐 호남에서 한 분이었다가 네. 전북 전주에서 한 분이었다가 이제는 최초가 되죠. 예, 이제 앞으로 어떤 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제 후배한테 정말 정통 법의학은 그 후배가 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거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봤던 어떤 정말 우리 교훈 예. 이것들을 공공의 안전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그런 부분 시스템의 개선, 사회 구조적 개선 쪽에 관심을 가져보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사회의학으로 또 법의학, 법정의학에 네. 대해서 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주무원록이라는 조선시대 법의학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은 이름 그대로 백성들의 원통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검시서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또 공정한 일을 행함을 위해서 선조들이 만들어낸 그런 지혜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죽어서도 존중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